스인가 어디서 어떤 남자가 여행하는 프로인데 이탈리아 어디를 가가지고 본토 이제 피자 있잖아요. 화덕 피자. 와. 그 어제 제가 두판 먹었어요. 거기서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또 이탈리아 이거 오페라 보니까 또 피자 땡겨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하여튼 커피를 마시든. 자, 이 얘기 그대로 나오네. 더 이상 나지 못하리. 자, 야, 이게 워낙 작품이 길어서. 이게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남편분하고 가가지고 그때 하다가 남편분은 계속 자고. 근데 자다가 계속 깬대요. 왜냐면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오페라예요, 이게. 지금 아까 남자 지금 3명 있다가 계속 한 명씩 들어왔잖아요. 근데 또다 나가고 나서 또 백작 부인 들어오고 계속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 사람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계속 그 남편분이. 근데 이제 이 수업 듣고 가서는 와, 이거 최고다. 지금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토리하고 이게 연기 보느라고 음악은 잘안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게 뭐 음악하고 저 멘트하고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음악이 어려운 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쉽게 들리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이런 것보다 되게 연극이나 대사가 있잖아. 뒤에 붙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3명, 4명, 5명, 6명, 7명까지 나와서 이제 중창을 하거든요. 그게 모차르트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 7명, 8명, 8중창까지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대사를 다 들리도록, 예. 고장치를 모차르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노래 한개한개 너무 아름다운데, 아직까지 그 피가를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음악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예. 산들바람 그게 편지 이중창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케루비노 아리아가 딱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피가로의 결혼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도 여기 두개 있는데 한 개가 더 있어요. 일단 요거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사람 표정 이상하네, 잠깐만. 왜똥 씹은 표정?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란츠 요제프 황제, 프란츠 황제죠. 오스트리아 황제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그 모차르트죠. 요 장면이 뭐냐? 바로 이제 들으실 케루비노의 아리아를 피아노로 즉흥곡으로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다 추석 특집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자. 음악만 들으시면 돼요. 살리에리죠. 이상한 표정. 뭐 고강 연주해봐, 뭐 이런 건데. 자. 평범하죠? 그런데 바꿉니다. 여기부터 연주하면서 계속 바꿔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요 리듬이 바로 피가로가 부르는 나비는 더 이상 나지 못하리. 케루비뇨한테 너 여자 그만 껄떡거리고 군대 가. 고 아리아입니다, 이게.
어? 저 웃음 소리 아닌데? 어? 더 이상한데? 잘 내리죠. 근데 자, 요 장면 결혼 행진곡 아까 피가르 결혼 행진곡 들었죠? 우리 이제 자막 막 처음 시작할 때 그죠? 결혼행진 마지막 피날레죠. 모차르트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종교곡을 넣어버리죠.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이게 웃기는 장면인데 이제 그 정원에 편지를 그 계략의 음료에 그 편지를 받고 나가잖아요. 나오시면은 수잔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근데 나가는 누가 있어요? 마누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부끄러워 이러면서 손을 딱 줬는데 손이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 하면서 지 마누라 손인데 이때까지 내 마누라는 이런 손이 아닌데 이러거든요. 막. 그러면서 여자가 딱 돌아보니까 애가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용서해주는 마지막 피날레에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숭고한 종교음악으로. 하지만 뭐죠? 희극이잖아요. 오페라 부파. 용서해주고 잘 살게 되는 느낌으로 하나님 음악을 넣어버리죠. 자. 이 말이죠. 백작궁이 날이야. 신이라고 나와 있네. 종교곡처럼 그죠? 합창이 주제. 요는 누구겠어요? 아까 요는 우리 상상해 보면 그죠? 바르톨로하고 예, 마르첼리나죠. 그리고 요 남자는 피가로하고 수잔나.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프만. 이게 뭐냐면은 그 황제 프란츠 요제프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그나마 잘 버겨냈는데 저 사람이 죽고 황제가 바뀌거든요. 모차르트 말년에. 그때 모차르트가 음악을 더더욱 할 수 없게 되고 사회가 더더욱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황제는 프란츠 요제프보다 예술을 훨씬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지어낸 얘기거든요. 하프문 했다는 얘기는. 근데 다만 뭐냐.
이 다폰테랑 모차르트가 왜 천재냐면은 귀족들 배역의 음악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다 어드밴티지를 줬죠. 그리고 나서 숭고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안에 뭐죠? 바로 독약이 있었던 거죠. 포장은 굉장히 초콜릿하고 딸기하고 케이크 크림 다 발라놓고 그 안에 뭐죠? 독약을 다 넣어둔 거예요. 왜냐?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조반니도 그렇고요. 돈조반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붕괴입니다. 예, 기독교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뭘 붕괴죠? 절대 왕정을 붕괴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작, 그러니까 성으로 다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미투인 거예요.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성하고 한 개 더 있는 게 이제 뭐 돈, 폭력 이런 건데 일단 성이 가장 중요하죠.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페라로 돌아와서 케루비노 아리아가 바로 이제 아까 그 부분하고 더 유명한 부분 또 나오는데 자. 그죠? 주인님께서 봉급법 구시대 이런 거 말하면서 대놓고 이제 대결하고 있습니다. 봉급법 이제 폐지되었네. 무엇을 원하는가? 초야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노래 나오죠. 아까 피아노로 쳤던 노래입니다. 나비는 이제 날지 못하리. 군대 가라. 여기서 괴롭히지 말고. 전부 그리스 신화잖아요.
박수 나오겠죠. 피가로의 가장 제대로 된 아리아 요거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1막이 끝나거든요. 자, 이제 2막으로 2막에 누가 나올까요? 이제 백작 부인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모차르트 또 천재적인 작곡 능력이 나오죠. 너무 아름다운 아리아. 시간 좀 남았네요. 2막이 가장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장대한 서주가 끝나고 자, 감상해 볼게요.
여기 누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케르비노죠. 이 음악 나오죠. 저 케르비노 라이트 모티브죠. 자, 케르비노가 이제 근데 군대 안 가요. 말 더럽게 안 듣죠. 이게 이 오페라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아리아죠.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백작부인 아리아보다도 더 좋은 게 요 3막, 2막 뒤엔가 3막 초반에 있습니다. 백작부인 아리아가 아직 안 들었는데 그 음악이 제일 아름답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예, 그대는 아시나요? 사랑의 아픔을. 자. 부인 표정 봤잖아요. 네, 이거 유혹 당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제 또 누가 들어와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백작이죠. 백작이 와야 말이 됩니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도저히 못 숨어요. 이제는 저 창가로 나갈 때 떨어집니다. 창가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자. 여장 시키죠. 여장을 딱 시키고 그리고 네, 백작이 지금 쿵쿵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옷장에 넣어놓고 그죠? 수잔나하고 지금 딱 작전을 짜고 백작이 등장합니다. 숨겨놨어요 지금. 속옷 그 리듬이 나오네. 자. 자, 백작이 들어오겠죠, 이제. 사냥 갔다가 이제 들어왔죠. 이게 우리 선생님한테 못 보여드리는 게 지금 27분이죠.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 시간이 안 되네. 시간이 안 되네. 요게 지금 요 시간 이동이 왜 안 되지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케르비노가 밑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백작은 지금 요 안에 지금 케르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있죠? 수잔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작을 이제 완전히 더 골탕 먹이는 거죠. 케르비노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요 케르비노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처럼 또 숨어 있겠지. 욕하고 이런데 누가 있어요? 수잔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2층에서 떨어졌어요. 케르비노가. 근데 그 떨어진 거를 나중에 3막 4막에 나오는데 안토니오라는 조건사가 본 거야. 눈치도 없이
어? 저기 아까 누가 떨어졌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아, 요거, 이렇게 하고 나서, 봤죠? 네,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아직 안 떨어졌나? 오한마 같은 거 가져오죠. 장돌이. 잠그고 나갔죠. 캐럿은 아직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나가는 모양. 아직 있네. 네, 이제 나가.
음악 되게 급하죠. 제가 띠 내리면서 다 편안하게 됐죠, 이거. 자, 뭘 들고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그죠? 칼 들고 망쳐. 뭐야. 그런데 자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 이 생명력, 음악이 생명력이 있죠.
아, 음악이 죽이죠. 자, 수잔나. 이 여자가 더 놀랬죠. 이게 알바비의 백장의 첫 번째 굴욕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대굴욕이고, 중요한 건 뭐죠? 자기도 바람 피면서. 그게 대박인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는데 막 죽이겠다고 난리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캐롬이도 더 나쁜 놈이고요. 그죠? 어, 결혼식 해야 되겠어. 이 속도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눈치 없이 이제 뭐 화분에 애 떨어졌다고 지금. 이 사람이 안토니오거든요. 조 딸내미가 또 이 사람이 정원사예요. 이 사람 딸내미가 바르바리나인데 또 그 바르바리나를 캐로미노가 또 건드렸어요. 자, 3, 4막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음악이 너무 좋죠? 이 속도감하고
저 대사가 보면 다포트에 그 위치 있는 대사부터 모차르트의 저